드라마는 1지구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도와주려는 3지구 그러니까 난 머리가 나빠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늦었어. 빨리 학교 가야지. 안 되겠다. 뛰어가야겠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아예 못 앉는 것 봐. 반짝 웃겨. 말랑아, 안녕. 안녕 못 하거든. 왜? 무슨 일인데? 어제 네가 돈을 안 가져와가지고 내가 코너를 못 갔잖아. 아, 노래 불러야 되는데. 어때? 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마! 그렇게 말하지 마! 뭐 하는 거야? 내가 새로 만든 뉴행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무튼! 아, 구원대 빨리 돈 내놔라! 아, 돈 없어! 아, 씨, 내놔!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돈 만들어! 없어. 만들어! 아, 돈 없어!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래! 필요하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시키는 일 할 때마다 만 원씩 줄게. 나 할래! 따라와. 뭐지? 발가락이 날 도와준 건가? 따라와! 알았어! 그렇게 힘없이 쉬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걱정돼서요. 특히 구구. 아, 그 맨날 창밖만 보고 제멋대로 구는 애야? 네. 구구가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내거든요. 아, 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방실쌤,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방실쌤은 학생 중에 친한 학생 없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쌤들 중에는 친한 쌤 있으세요? 없는데요? 친구는 있으세요? 없는데요? 일로 와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동정하고 그래요? 힘내세요, 방실쌤. 제가 있어요. 알아서 해요. 친구 없는 게 못해서. 아이고, 맞다. 그나저나, 우리 과학쌤 돌아오시잖아요. 네? 그 사이코쌤이 돌아온다고요?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되는데? 오늘 과학쌤이 돌아오거든. 사이코쌤이? 와, 그 사이코쌤 옛날에 이상한 실험하다가 학교 과학실 한 번에 폭파시켰잖아. 그래서 감옥 갔는데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됐다. 어쨌든 니들이 그 사이코쌤의 실험을 좀 도와줘라. 뭐? 우리가 사이코쌤을? 와, 말도 안 돼.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 자, 나도 노력해볼게. 아, 짜증나. 왜 세상은 내 시로 이해하지 않는 거야? 이제 자유몸이 됐으니 다시 실험 시작해볼까? 아우, 오랜만에 맡아보는 학교 옥상 향기. 내 실험 방해하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야? 말랑이랑 박공주? 여긴 어떡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공주가 진짜 여기 어떻게 올라왔냐고. 옥상이라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미안해. 오늘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넘어지라고.
박공주 밀고 오느라 시인대로 죽을 뻔했어요. 아직도 손이 떨리잖아. 아무튼 너희들이 내 실험을 방해할 생각이라면 당장 꺼져!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춘석쌤을 도와드리려고요. 너희들이? 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재밌겠는데? 아무튼 춘석쌤 오면 이상한 실험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방수쌤 아이들한테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세요.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와! 근데 쌤들 지금 어디 가세요? 그걸 니들이 알아서 뭐하게? 오늘 춘석쌤이 돌아오신다고 해서 이상한 실험을 못하시게 우리가 막을 거야. 어? 저기 홍당무쌤이다! 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저기 지나가신 것 같은데? 그 홍당무쌤이 나한테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 홍당무쌤! 빌린 돈 갚아요! 사실 방실쌤이 홍당무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장난 한번 쳐봤는데 나도 눈치채긴 했었는데. 근데 이거 비밀 아니었어? 아, 까먹었다! 아이 죄송해요. 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으이 멍청아! 그러니까 네가 저기 멀티든 아니야! 누구야? 누구한테 말했는데? 다 말했는데? 그거 알아? 당신 쌤이 홍당무 쌤을 좋아해. 어머머머머머 진짜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사실이라고? 대박 사고 대박 사고! 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어떡해?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떡해? 당신 쌤이 홍당무 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뽀뽀는 했대? 얘들아 당신 쌤이 홍당무 쌤을 좋아한대. 아이고 경사났네. 아이고 얼씨구나 좋구나. 소망을 울려라. 개지나 징징나네. 홍당무가 좋아한다. 개지나 징징나네. 그러면 방실쌤이 홍당무쌤 좋아하는 걸 전교생이 싹 다 아는 거잖아. 방실쌤 진짜 부담스럽겠다. 아니 아무튼 생쌤 저 공부 좀 알려주세요. 말랑이 너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게 뭐야? 아무튼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빨리 가요. 아 가야. 뭐야 그게 진짜. 그런 게 있다 뭐야. 자 그럼 방해하는 사람들도 사라졌으니 마음 놓고 실험을 시작해볼까? 인류를 구할 실험이야. 인류를 구할 실험? 최근에 못 보던 수상한 아저씨가 한 명 나타났어. 일명 계획남. 난 그자가 의심스러워 미행을 좀 했지. 그러다 계획남의 계획을 알게 됐어. 그 계획을 막기 위해 나는 부상에서 회복한 닥터 스트레인 돼지와 함께 1지구, 2지구를 여행했어. 그 결과 춘석쌤의 실험이 인류를 구한다는 걸 알게 됐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어. 야! 가라기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기운 빠지게 그렇게 만하지 마!
충섭쌤이 실험을 마치셨대. 같이 가자. 아, 그래서 개인담의 계획이 뭔데? 아, 이따가 말해줄게. 아, 개인담의 좀 쉽게 말해줘. 아, 왜 이렇게 안 와? 저기 오네. 저희 왔어요, 충섭쌤. 자, 드디어 완성했다. 이제 이걸 마셔. 어? 저희도 이걸 마시라고요? 아, 뭐야? 얘네한테 설명 안 해줬어?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잘 들어. 1지구에서 너가 보건쌤이고 너가 힘이 아주 센 쌤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계획남 때문에 위기에 처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약을 마시면 너는 보건쌤처럼 치유 능력이 생기는 거고 너는 힘이 아주 세지게 되는 거야. 알았어? 뭐 대충? 그러니까 1지구 사람 도우러 가야 된다고. 빨리 마셔. 알았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좀 참지 그랬어. 아이 짜증나. 왜 방해하는 거야?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그래? 이상한 약이라니. 이건 이유를 구할 약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거짓말 아니야. 짜. 거짓말. 아니야. 짜. 거짓말. 에이씨 아니야. 아 망했어. 이제 인류는 멸망하게 생겼다고. 나의 계획을 막으려 하다니. 발가락,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겠군. 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급식갈증 라이랑 관이랑 소아랑 이렇게 보러 왔어요. 발가락 떡볶이 그 장면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또 다음에 보러 오고 싶어요. 급식아 화이팅. 급식아 화이팅. 급식아 사랑해요. 뮤지컬